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자, 2023년 개묘년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월간 개츠키는 그 월간 개츠키단 이름에 맞추어서 매월 이제 개츠키를 리뷰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간단한 시연 영상이나 제품 안내 영상들을 저희가 뭐 쇼츠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신규 콘텐츠로 그동안 소개했던 개츠키의 사용 목적이나 기타 특이사항을 안내를 하는 콘텐츠를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 뭐 콘텐츠 명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신규 콘텐츠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콘텐츠의 첫 번째는 이제 가스 측정의 목적입니다. 지난 몇 화 동안 저희가 가스 측정기 리뷰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가스 측정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기준에서는 한 세 가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작업자 안전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연소가스의 분석 및 배출가스 분석 용도, 그 다음에 각종 연구 실험에 사용하는 목적, 이렇게 그 가지 세 개를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그 안에도 디테일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 용도에서의 일부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편집자님은 요 제 얼굴 말고 법령 크게 띄워놓고 편집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 이제 제 618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도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그 다음에 요 아래 항목에 보면은 그 가스들의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유해가스는 탄산가스, 즉 저희가 탄산음료 먹는 그 탄산, 즉 CO2고요. 일산화탄소, 연탄을 떼거나 그 가스를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화재 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먼저 정신을 잃고 사망에 이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황화수소는 뉴스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파란색 물탱크 같은 거 청소하던 작업자가 질식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를 제법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황화수소라는 거는 유체, 즉 물이나 물 같은 데가 계속 흐르고 흐르면 쌓이는 찌꺼기들, 즉 슬러지 등에서 이거를 분해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인데 아주 낮은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스죠. 자, 3번에는 정확한 농도가 내용이 나옵니다. 적정 공기는 산소가 몇에서 몇, 그 다음 탄산가스는 어느 정도 미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등등의 가스가 정확한 수치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스 측정기를 안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 가스에 맞춰서 알람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법령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질식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들이에요. 이게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밀폐 공간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이러한 가스 측정기를 들고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세요.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어야지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품들은 다 저희가 지난 월간 개츠키에서 한 번 정도는 소개를 시켜드렸던 제품이에요. 밀폐공간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4대 가스를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네 개 제품들이 디자인은 다르지만 구멍이 네 개가 있어서 O2, CO, H2S, 폭발 위험성 가스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법령에 보면은 분명히 폭발 위험성 가스를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문의가 옵니다. 왜 그 자기네 기준에는 메탄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폭발 위험성 가스로 표시되어 있냐, 센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문의를 주시는데, CH4 즉 메탄은 폭발 위험성 가스 중에 제일 대표되는 가스일 뿐이지 법령에 따르면 메탄, 부탄, 프로탄, 수소 등등등등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에 있는 가스를 모두 측정을 하는 폭발 위험성 가스, 즉 가연성 센서를 장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법령에서 말씀드렸던 가스보다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CO2 탄산가스가 빠져있는 모델들입니다. 이게 2017년 개정 이후로는 이렇게 네 가지 가스만 측정을 하면 됐었는데 개정 이후로는 탄산가스인 CO2까지 측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O2까지 측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11월화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렇게 5개 가스 센서 이상이 장착되는 가스타이거 2000과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저희는 이 제품을 다루고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쓰셔야 된다, 이거를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따라서 법이 아직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가스를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현장이 있고, 뭐 단순하게 산소 단일만 측정해도 된다는 환경도 있고 일상 산소 단일만 측정해도 된다는 환경이 있어요. 이거는 들어가시는 현장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측정을 하셔야 되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제품 선택 및 구매하셔서 안전한 작업 진행하시기를 또 기원하고요. 영상이 짧고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고, 그 월이 갈수록 더 나아진 퀄리티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